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떡떡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즈의 세린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 니트 전공자답게 저희가 또 니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본 니트는 아니고요, 겁처럼 좀 목이 짧아서 슬픈 짐승들, 목이 짧으니까 목폴라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거 입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런 목이 짧아 슬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반목폴라 니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목폴라는 입고 싶은데 이게 너무 올라와서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반목폴라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지 브랜드에서 데려온 반목폴라 니트를 보러 가보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제이반스 클래식입니다. 제품 이름은 캐시미어 터치 01도 하프 터틀넥 니트로 가격은 35,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레이온 옷이 폴리 28, 나일론 22%였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이 캐시미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보더라워. 이게 뭔가 캐시미어가 안 들어갔지만 들어간 것처럼 이 터치감이 오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미세모 가공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니트의 까끌까끌거림이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와인 컬러를 데려왔습니다. 와인 컬러 치고는 굉장히 다크해요. 마치 와인 컬러의 니트를 입고 뭔가 흙탕물에 띵글띵글 뒤둥 뭔가 그런 느낌. 온라인상에서는 와인빛이 되게 강하게 났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살짝 브라운기가 좀 더 강하게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묘하구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너로 입었을 때 은근한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거든요. 디테일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플레인 조직이 짜여 있고요, 넥라인, 소매, 그리고 밑단이 모두 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 부분에 2x2 립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편리한 활동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폴라에서 가장 중요한 넥 높이는요, 사실 이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거의 그냥 넥라인을 잡아주는 정도? 그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목이 나는 체크미라도 조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핏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172에 60kg인 저희 모델에게 딱 맞는 정 사이즈 핏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뭔가 와인인 듯 아닌 듯한 오묘한 이 니트 착샷바로 기다실까요? Stalkers. 두 번째 브랜드는 ESN입니다. 제품의 이름은 하프 폴라 니트 티셔츠로 39,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폴리에스터 64, 레이온 33, 스판 3%였고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이 니트는 11가지 컬러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프화이트 색상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그와 비슷한 아이보리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이런 화이트 계열로 준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너 하면은 뭐예요? 비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화이트 제품으로 데려와서 이제 비침이 있나 없나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세심한 센스. 거의 안 비치는데 굳이 따지자면 검정색 물체를 넣어봤을 때 아주 미세하게 비치는 그 정도입니다. 검정색 물체? 아, 깜빠다? 이거 조심하세요. 조금 비치기는 비칩니다. 굉장히 얇은 실로 촘촘하게 짜였는데요, 매크랑 소매 밑단 부분이 우리가 티셔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밑단을 접어서 오버로크로 박아버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티셔츠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이건 엄연히 니트입니다. 그래서 티셔츠 같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이너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넥은 적당한 높이로 올라와 있으며 감싸주는 느낌을 주는 목폴라입니다. 저희 모델스에게 적당히 딱 맞는 그런 핏감의 니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티셔츠 인듯 니트 인듯 아닌 듯한 이 제품 착샷으로 가실까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르아르입니다.
있습니다. 제품명은 미니멀 울 반목폴라 니트고요.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울 45, 나일론 55%였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컬러감이 이것도 조금 돋보이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좀 더 쨍한 블루였거든요. 그런데 회색기가 좀 섞인 그런 블루 컬러예요. 좀 톤다운된 색? 그리고 이 제품 앞서 봤던 제이반스 클래식 제품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하지만 이 니트가 나일론 함유량이 좀 더 높아서 좀 더 신축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쫀쫀합니다. 아주 쫀디기처럼 이렇게 쫙쫙. 이 제품 원사 단계에서 보풀을 최소화하는 뭔가 그런 게 신경을 썼다고 해요. 터치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그런데 니트는 어쩔 수 없어요. 보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니트 디테일을 보시면요. 넥라인, 소매, 그리고 밑단이 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이 저희가 가져온 네 가지 제품들 중에서 제일 높고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델에게 역시 딱 맞는 정 사이즈 핏이었고요. 이너로서 역시나 딱인 그런 니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뭔가 푸른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컬러감의 니트 착시 앞보고 어떨까요? Stalkers. 마지막 브랜드는 MBO입니다. 제품명은 베이지 하프 터틀넥 루즈 핏 스웨터로 가격은 139,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아크릴 81%, 모 19%였고요. 사이즈는 95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소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니트가 신축성이 없어요. 그리고 두꺼운 실을 써서 제일 도톰한 그런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들을 이너로 입었다면 봄, 가을 즈음에는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니트였습니다.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이 제품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반적인 몸판은 1x1 립으로 짜여져 있고요. 네크라인은 2x2 립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네크라인과 이 몸판, 이 목, 이음새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견고함을 주려고 한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목 뒷부분 안쪽에 니트가 한 면이 더 덧대어져 있어서 이 디테일들이 신축성이 없어서 이렇게 더해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소매 부분을 보면요. 조금 특이한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래킹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지그재그 모양을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이게 조미료 가미를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밑단을 보시면요. 립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앞뒤 기장감이 다르고 아주 약간의 사이드 슬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넥 부분은요. 전 상품과 비슷한 정도의 좀 높은 그런 길이감이고요. 세미 오버핏으로 저희 모델이 입었을 때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히 잘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 디테일이 은근 많은 니트 착샷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반 목폴라 니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처럼 목이 너무 조이고 답답한 게 싫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반 목폴라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골라온 제품들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반 목폴라 니트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무슨 노래지 이게? 몰라.